반갑습니다. 3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조금은 수월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달려들었을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y는 ax 함수인데 우리 친구들 지수가 그렇지 1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바로 그래프 그리자. 단원명이 지수함수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내신 공부할 때 단원명을 기억해줘. 오케이? 그러면 y는 ax, 그렇지? 그 밑에 관계없이 점점 0,1을 지나는 그래, 그런 친구들. 이때 y는 루또가 만나는 점. 오, 루또는 약 2점 얼마니까 이 정도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래서 y는 루또. 됐니, 우리 친구들? 그때 만나는 점은 a라고 했어. a. 됐니, 우리 친구들? 그때 b점이 6,0이네, 우리 친구들. b점 한 여기 있다고 할까? b점. 6,0. 오케이. 그때 직선 OA와 O는 원점을 말하죠. 직선 OA와 직선 OA와 직선 AB가 직선 AB가 수직. 오, 이게 포인트다 우리 친구들. 직선이네 직선. 직선 직선 수직이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두 직선에 두 기울기의 곱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빡빡 떠올라야지.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오케이.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만나니까. 그때 모든 A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항상 그래프는 좌표라고 했지. 그럼 A점은 X좌표 모르니까 T라고 할까? 그럼 T,AT인데 AT보다는 Y값이 나왔으니까 T,루트5로 잡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보자. 직선 3분 5A에 직선 5A에 기울기를 구하자. 우리는 이걸 이용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우리 친구들? T 빼기 0. 그렇지? T분의. 그렇지? 루또 빼기 0. 루또가 되죠? 그 다음에 직선 AB. AB의 기울기 우리 친구들. 오케이? 6 빼기 T. 그렇지? X축의 배달하분의 Y축의 배달량 마이너스 루또 5가 되겠네. 이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으니 그럼 T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T분의 루트 5 곱하기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자. 그러면 T 빼기 6이 되겠죠? 이렇게 하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친구들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지. 5분의 그렇죠? T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서로 같은데 부호 반대. 그쵸? t제곱인데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인데 플러스 6t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 그래서 t 마 1, t 마 5가 되냐고 친구들. 그래서 t는 1 또는 5가 되겠어. 됐습니까? 끝났네 우리 친구들. t가 1일 때 1일 때는 1,5, 5가 되고 그렇지? 뭐 t가 5면 그렇지 5,5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여기 있잖아. x좌표에다 1 대입하고 y좌표에다 루트 5 대입하면 되죠. 루트 5 a의 x자리에 1. 그래서 a는 5의 2분의 1승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지. x자리에 5 그렇지 y자리에 루트 5. 우리는 A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5분의 1을 하면 되겠네. 루트 5는 2분의 1승이잖아. 그렇지.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A는 우리 친구들 2,5, 10. A는 15의 10분의 1승이 되겠다. 근데 둘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그렇지. 5의 2분의 1 곱하기 5의 10분의 1이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 5의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6. 약분하니까 5의 5분의 3이 되겠다. 좀 이쁘게 적을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5제곱은 A의 3승이 되겠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만난다 했으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는 항상 좌표에서 좌표로 끝난다는 거. 괜찮았나요 우리 친구들? 예.